터키 이스탄불 파트 2입니다. 오늘은 이스탄불의 명물 고등어 케밥 먹으러 갑니다. 오호, 자태가 아름답구만. 어우씨, 딱딱해. 아니, 생선이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다. 여기 아저씨가 고기를 잘 구웠네. 레몬즙을 뿌려봅니다. 레몬 뿌리니까 너무 상쾌해지네. 결론은 잘 먹었다는 얘기. 맛있어. 이후 다음 목적지 갈라타탑으로 갔습니다. 탑 입구 옆에 한국어 기념비가 있어요. 실크로드 우여협력 기념비라네요. 탑 입장료는 35리라. 아, 참고로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매표소 옆에 터키 전통 의상 입고 기념사진 찍는 곳이 있어요. 가격이 15리라였나 20리라였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딱 여기 앞에 앉아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술로 나와요. 이제 계단을 통해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너무 멋진 이스탄불 시내를 볼 수 있었죠. 상쾌한데? 오, 강이 너무 예쁜데? 그림 같아, 그림. 잠깐 이거 보시죠. 뭐야, 저거 설마 하트야? 오, 대박! 운 좋게도 에어쇼를 봤네요. 밑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여기 통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돌아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저 멀리 블루모스크도 보이네요. 좋은 경치 보면서 안구정화 제대로 했습니다. 저쪽이 공부였는데 그 토카피 공장.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포즈 취해봅니다. 35리라래고 이 정도. Not bad. 와, 이제 한 대략 20시간 되면 여기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풍경은 보고 가네요. 이스탄불 오시면 여기 꼭 와보세요. 참고로 이렇게 전망대 안에는 레스토랑 있거든요. 예?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보세요. 저는 패스. 이후 다음 장소 갈라타다리로 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트램 타고 지나가는데 걸어 다니는 거는 터키 여행에서 첫 번째네요. 여기 다리가 2층 구조라서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도 이렇게 쫙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서 낚시 가능하거든요. 많은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던지고 있네요. 나중에 이스탄불 다시 오면 여기서 밥 먹어야겠네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잠수교인가? 1층 끝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사진 명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어느 정도 구경은 끝났으니까 위로 이동해보자. 여기가 2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낚시꾼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 다리 건너고 길거리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보통 가격이 4리라 하더라고요. 갖고 온 거라 맛있긴 하네. 하여튼 다리도 건너고 이제 거의 모든 일정이 끝났네요. 이후 숙소 옆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여기 매일 눈여겨보고 있다가 터키 떠나기 전에 들렀네요. 저는 믹스 먹었습니다. 김 먹어야 돼. 자, 아빠. 유명하죠? 아이스크림으로 장난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오는 손님마다 저렇게 해야 할 텐데 저거 파는 사람들 고생이 많네요. 오케이, so this is Don Roma. 오케이. 끝나지 않는 장면에 그저 웃음만. 나중에는 카메라를 가져가서 직접 찍어주더라고요. 만약 이 영상 주인공이 이거 본다면 댓글 남기세요. 솔직히 서비스는 인정합니다. 호스텔 입구로 가서 먹어봅니다. 드디어 먹어봅니다. 동두르마. 길에서 돈두루마 팔면은 아 쫀득쫀득 막 이러잖아요. 진짜 쫀득이네. 결론은 괜찮다. 그렇게 숙소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키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가네요. 이거 편집할 때면 언제쯤 올까? 올해 안에는 편집 다 끝내야 되는데 말이지. 미래에나 파이팅! 미안해. 지금 2020년 1월이다. 그럼 저는 공항으로 갑니다. 술탄 아음의 숙소에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공항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네, 아야 소피아 ATM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경유, 캐나다 토론토로 갔습니다. 마침내 세계여행 마지막 나라 영상까지 만드네요. 다음 영상은 캐나다 토론토 편인데 먼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와... 멋지죠? 한국인에겐 한국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의 새로운 팀으로 유명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 직접 블루제이스의 경기를 봤었습니다. 다음 영상 토론토 로저스 센터 방문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